생방송 스타 뉴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이환역에 이어 보고 싶다의 한정우 역까지 누나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할수 있는 걸까요? 배우 여진구 군이 최근 생애 첫 뽀뽀 장면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죠. 극중 김소연 양과 나눈 버스 뽀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보람 기자입니다. 키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는 뭐 아무래도 오빠니까 좀, 좀 괜찮았는데 소윤이는 되게 휘청휘청거리더라고요. 가슴 설레는 풋풋한 뽀뽀 씬으로 장안의 화제를 일으킨 여진구. 생애 첫 뽀뽀 씬을 치른 그에게 그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진구입니다. 지난달 7일 첫 방송돼 인기리에 방영 중인 MBC 수목 드라마 보고 싶다. 여진구는 극중 아픈 상처를 갖고 사라진 첫사랑을 찾아 헤매는 어린 한정우 역으로 열연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들 중에 가장 감정에 되게 솔직한 아이였던 것 같고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또 되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경험이 될것 같아서 제 눈에는 이렇게 좀 못한 부분이 보이는데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사랑이 시작되는 섬세한 감정을 유감없이 표현해낸 여진구. 지워졌다. 나쁜 기억. 이제 다시 만들면 돼. 좋은 기억. 실제 경험에서 일어난 건가요? 그런 경험을 어디서 했을지 좀 어른들 말로는 정말 첫사랑을 하면 막 주변이 다막 장미로 막 둘러싸이고 막 눈을 감아도 그의 얼굴이 보이고 막 이런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못 느껴본 것 같습니다. 실수로 김소연의 입을 맞추고 당황했던 일명 버스키스신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떨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주변에서 매니저형도 그렇고 코디너도 그렇고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계속 닦으라고 이빨을. 정말 한씬 끝나면은 한 번씩 닦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 키스씬도 아니고 그냥 뽀뽀씬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막상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저는 뭐 아무래도 오빠니까 좀, 좀 괜찮았는데 소윤이는 되게 끝나고 나서 버스에서 내릴 때막 휘청휘청거리더라고요. 좀 부끄러웠나 봐요. 막 계속 베베 꼬고 그러더라고요. 여진구는 한정우 역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유천이 조금 부담됐었다는데요. 잘생기셨더라고요. 정말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좀 걱정됐던 게 뭐냐면 저는 좀 살짝 피부도 되게 까무잡잡하고 몸이 크잖아요. 근데 유천이 형은 되게 하얗시고 되게 좀 슬림하시더라고요. 네가 생각나. 매 작품마다 연기자라는 배우로 통하며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여진구. 연기는 참 항상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알겠다 싶다가도 다음날 일어나서 다른 생각이 들면 또 막, 아, 내가 이 생각을 왜 했지? 이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막 쓰고 이럴 때도 있어서, 네, 참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타공인 최고의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뼛속부터 진정한 배우의 모습이 엿보이는 여진구만의 다양한 색깔이 기대됩니다. 마이스타 이보람입니다.